형태가 계산이 좀 쉬워 보이는 형태네요. 정사각형 ABP가 있습니다. APC를 F, APC 여기가 F. 그 다음에 부채꼴 G.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, 여기는 2세타.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은 2. G세타를 바로 표현해 볼까? 2분의 1의 R제곱에 그래서 4세타. 그 다음에 F세타는 4분의 파이 봅시다. 이 변이랑 여기 각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C 길이도 4루트인 거 알고. 그럼 얘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삼각형 넓이 표현 바로 가능하겠죠. 얘 뭐로 할까? 여기 보조선을 이런 형태로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4에 대한 4 코사인 세타라고 보죠. 여기서까지 변의 길이는 4 코사인 세타. 그러면 F세타는 2분의 1의 2변 4루트 2 4 코사인 세타 사인의 근데 저기 보니까 리미트가 세타가 0으로 간대. 그럼 얘를 굳이 풀 필요는 없어 보이죠. 전개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일단 정리만 해보면 16 8루트 2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의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주어진 식은 이 정도에서 가능하겠죠. 8 마이너스 풀에 대해나 8 마이너스 풀에 되네요. 너무 쉽게 생각했네. 8루트 2의 코사인 세타 사인의 얘가 0안 된다고 좋아했는데 루트 2분의 1 없어지고 하면 0 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네요. 그 다음에 G세타는 어디 갔나요? 4세타. 그럼 4 하나는 약분하고 이제 얘에 대해서 얘를 좀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4 하나만 약분을 해서 여기를 2로 바꿔주고 삼각형 두변 2분의 1 곱하기 두변 곱하기 사인의 그 사이가 앞에 2분의 1 곱해야 돼요?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 높이가 뭐로 표현이 될까? B 사인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높이. 이해됐죠? 자, 요거 덧셈 정리로 풀어보겠습니다. 4는 약분했고, 세타. 2 마이너스 2루트 2의 코사인. 자,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의 세타 빼기. 루트 2분의 1의 사인 세타. 예상외로 길어집니다. 세타. 2 마이너스. 얘랑 곱하면 루트 2분의 1 없어지고 2 코사인 제곱 남겠네요. 2의 코사인의 제곱. 세타. 그 다음 얘랑 하면 더하기 2의 사인 코사인.
좀 보입니다. 여기 2로 묶으면, 여기서 2로 묶으면 얘는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죠. 그래서 얘 부분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2의 세타분의 사인 제곱,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뭐 묶어서 먼저 생각을 해도 되고, 아니면 사인 2세타 해도 되는데 그냥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코사인에 여기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가능하겠죠. 여기서까지는 1, 0으로 위에 두 개 있으니까 얘는 0이니까 신경 안 쓰고, 그 다음 여기 1로 가니까 얘는 1로 가고 1로 가니까 뭐만 남겠다? 2만 남겠다. 그래서 알파는 2다. 10알파를 구하세요 하면 20